화성에서 흐르는 물, 소금물 개천의 발견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인류의 화성 거주 가능성 때문입니다. 영화 속에 등장한 인간의 화성 체류기를 통해 그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양혜영 기자입니다. 화성에 홀로 고립된 탐사대원. 모래 폭풍 속에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화성에서 버텨야 합니다. 먼저 부족한 식량을 얻기 위해 자신의 배설물을 이용해 감자를 키웁니다. 물은 우주선 연료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 만들어냅니다. 나홀로 화성 생존기를 그린 영화 마션입니다. 화성 생존의 필수 요소는 산소와 물, 식량, 에너지, 그리고 주거 공간입니다. 태양 전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얻고 일정한 온도와 압력을 유지해주는 주거 공간은 이미 개발 중입니다. 호흡에 있어 중요한 산소는 화성 대기의 95%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를 분해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나사는 오는 2020년 화성에 산소 발생기 목시를 보내 화성 대기 중에 산소 비율을 높일 예정입니다. 여기에 나사가 화성에서 액체 상태의 물을 발견함으로써 영화 속 주인공처럼 화성에서 장기간 생존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겁니다. 순수한 담수는 아닙니다만은 이것을 담수로 전환해서 사람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용수로 만드는 데는 기술적으로 큰 난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태양계에서 지구와 가장 비슷한 행성인 화성. 물이 흐르는 적이 화성 표면에서 발견되면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은 물론 인간의 화성 거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까지 낳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